어, 떡오늘 식사 뼈에 좋고 관절에 좋고 그래. 뭐들이야? 엄마가 사진 찍으면은 뭐 저, 응? 그냥 찍어 가시면 안 돼. 하나 간 봐. 예, 예, 간 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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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보세요. 왜 찍어? 응? 여기 여기 이쁜 언니들을 찍어야지. 이쁜 언니들. 얼굴은 안 찍어. 그냥 이 맛있는 내용 이것만 찍는다. 아니 이쁜 언니들을 찍으라고. 언니들 찍었다 신랑들한테 맞춰주고. 맞아주고? 아, 왜 나만 마누라 얼굴 찍어가지고 말이야. 그냥 하는 거예요. 땡글땡글땡글해. 물건은 최고 좋아. 아 봐도 맛있게 생겼네. 물건은 최고 좋아. 청양고추하고. 그렇지 그렇지. 아 물치라고. 예. 다시 언니. 많이 해주세요. 예 언니. 우리 걔는 어떡해요? 이거 언니가 가져가면은 지금 팥이니까 단골에 만 원이고 이게 2만 원인데 요거 하나 더 가져가. 요거 이렇게 마트 가면 요거 한 마리 만 원이에요. 저런 것도 사고 이렇게 같이 샀으니까 요거 마트 가면 한 마리 2만 원인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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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끼지 마 진짜. 이 언니 말 맞더라. 간장도 더 드려. 그것도 아닌데. 어 죽을 때 뭐 이거 지거 싸가지고 가자. 오늘 죽었지. 내 말이 맞아. 아니 살아있을 때 맛있는 거 먹고 놀러도 많이 댕기고 그래야 돼. 맞아 맞아. 우리 동네도 며칠 전에 갑자기 한 사람 또 먹어야 돼. 내가 먹으려고 열심히. 인생사 세옹지마야 밤새 안 얘기해. 저번에 샀는데 신랑 생각하지 마시. 뭐 아니면 자식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부터 생각을 해야 돼. 여자들부터. 네 오케이 오케이. 챙겨줘도. 몰라. 맞아. 먹고 나머지. 사장님, 네. 발에 찌는 발톱이 혹시 튼튼한 거 있어요? 있죠. 뱀이 물어도 안 들어가는 거? 있죠. 응? 아니, 요전에 몇 개 사갔는데, 여기서? 이거. 아주 튼튼한 거, 아주 그런 거 있던데. 튼튼하게. 이게 발찌요? 이거 다 발목에 하는 거. 여기 하는 거? 예, 발목에. 이거 아닌데? 이게 청이 면 중에서는 제일 낫잖아. 이런 거는 뱀 물어도 옷 바깥에다가 하면 괜찮아. 전에 이거 말고 국방색으로 된 거 이런 것도 여기서 내가 몇 개 사갔는데. 군용으로도 나오는데 어. 군용도 면 두께는 이거 뭐 같은 면이니까. 그, 면 두께는 비슷한. 그거는 없어요 지금은. 모자 군용으로 된 게 이렇게 탁 고무로 돼가지고 촥 이렇게 올리는 게 그거 있었는데. 군용이야 이거. 군복 천으로 만든 거. 여기 건물도 괜찮아 이런 거야 이거. 아. 이게 좀 단단한 거라고. 아. 산에 가도 괜찮고 산에 간 사람 이거 다 하고 가잖아. 아 근데 비싸다. 이거는 다 좋은 거 있는 거. 그러니까. 이름 있는 거라고. 요거는 사고 응. 이런 거는 발목만 응. 있는. 근데 이거는 비쌀만 하네. 응. 보니까. 이거는 동상객들이 하는 거예요. 일요일에 동상객들이 산에 간 사람들이. 아주 하니까 어. 아주 좋아요 이거는. 아. 그리고 노다리 치고 뭐 여기에 동서진 어. 사람들 다 이거 아는 사람은 이거 사. 서기가 저기 편해요. 다른 거. 그거는 비싸지만 좋긴 좋네. 한번 사면 오래 쓰잖아. 좀 이따 지나가서 한번 들을게요. 예.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 아 사장님. 장 보러 왔어요. 저. 아니 저기 통리장이 그동안 문을 닫았었잖아요. 그래 또 PR도 좀 할게 해서 왔어요. 야, 어이, 다시 오셨네. 어이, 사장님, 괜찮으세요? 많이 나왔습니다. 야, 빨리 개차하세요. 예. 아유, 뭐야,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처음보다. 모르는 사람이. 아,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생겼다. 마지막이다. 얼른 한번 먹어야지.
5,000원이요. 이게 언니 우리가 날씨가 더우면 잠깐 놀다가 가을에 만나요.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우리가 저거 먹느라고. 맛있는 찹쌀김 뭐가 여섯 가지가 정말 여자라면 예뻐. 이런 여자들은 절대 꼽힌 못해. 농담 안 해. 안 점쟁이라고 우리가.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예. 태백산 한백산 도깨비분 오셨구만. 아. 오래간만입니다. 예. 아이고 광언니한테. 아, 코로나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광언니가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오고 있어. 오래간만. 우리 구독자들 이거 보고 이제 오시게 하려고. 예예 예, 감사합니다. 뭐 경주 이런 데서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광언니가 지금 올 때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국이 난리잖아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는 뭐 맨날 큰 소리 치더니 몇백만 명, 아이 생 난리. 지금 지하 먹거리가 있더만 대모하니까 그게. 그렇지, 아까림도 못하는 게 뭐지.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 맞아, 맞아. 괜히. 네. 야, 트럼프. 미국에서 난리 나요. 미국에서 보고 또 이거 총 쏠라. 이 새끼들. 아이고, 맞아, 맞아. 조심해야 돼. 트럼프 헝한데 맞아. 근데 트럼프 헝아 좋아하는 사람도 약간 비상 걸렸다, 지금. 의외로 많다니까. 네. 새우. 새우 한 개. 약간 비상 걸렸어요. 왜요? 아니 뭐 저 흑인 때려 죽여갖고 비상 걸렸지. 아 맞아 맞아 맞아. 아유 참 그럼 왜 그런지 몰라 했던. 다음 장에 봐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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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서 오세요. 네. 군단 급박 나요. 자 북평 왕족밥 아주 유명한. 통리장의 명물입니다, 여러분. 아니, 조금 좀 바빠요, 3시 넘으면. 맛있기로 소문난.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래간만에 뵙네요. 야, 아이고, 그동안 문을 닫아가지고 나도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안 죽고 사는 게 지금 천만 다행이에요. 여기 청정 지역이에요. 맞아요. 예, 청정. 태백은 아직 코로나도 없어. 없어요, 코로나 이거. 자,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태백 통리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화 됐습니다, 여러분. 해외 관광 오시기도 하고 통리장 구경도 오세요 여러분. 안동, 봉화, 예천, 대구 쫙쫙 오십시오. 예, 좋습니다. 예, 오픈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 예. 아이고 야. 예 사장님 많이 파세요. 이 노릇노릇한 거 봐라 이거. 얼굴 찍지 마세요. 얼굴 안 찍습니다 절대로. 저 태백에서 택시 기사하는데요. 유튜브에 한백산 도깨비 찍으면 나와요. 통리장이 여나 안자나 하도 물어봐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열린다고 이게 좀 올리려고. 우리 충주에서도 많이 와요. 청주에서도 오고. 그래서 이제 정상화 됐으니까 오세요 이러려고 이제. 예. 세종. 야, 이게 뭐 삼각대가 붙었다, 이거. 응? 휴지 때문에 어떻게 되나? 아하, 이렇게 만들어놨네. 아니 약간은 우회도 해라고. 아 내가 그때 작전 했어요. 얘를 빨리 떼야 돼. 얘를 빨리 떼야 앞뜻이 안 나가니까. 그럼 안 하면 안 돼.
삼백산 도깨비. 안녕하세요. 삼백산 도깨비. 이렇게 다양한 반찬이 있네. 여기 지금 통리장에 그 관심 그래요? 관심 있는 구독자분들이 통리장이 제대로 열리냐 안 열리냐 막 댓글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화 됐으니까 놀러 오세요. 이러려고. 예. 청주에서도 오고 막 경기도에서도 이거 보고 많이 오시거든요. 그 관광 삼아 이제 통리장.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 통리 강원도 태백시 통리장은 풍부한 종류의 어떤 물건이 전국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매월 5일, 15일, 25일 이렇게 열립니다. 정상화 됐으니까 한번 재래시장 구경도 하시고 태백 관광도 하시고 놀러 오십시오. 잠깐 볼게요. 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이거 사람 한 마리 만져봐도 돼요? 안 돼? 안 돼? 만지면 죽어. 근데 비늘도 있어야 돼. 된장을? 예. 손을 만지면 이제 꽃이 돼요. 아하. 일종의 손때를 묻는구만. 예. 이 꿀이. 와, 카메라가 돌아가서 왔다 갔다 하네. 왔다 하네. 곱다 굵어가지고. 나중에 와서 모르는데, 여 중간에 자리 막. 여기서 반은 안 줘요. 말로 가야 돼. 이게 중간에 앉으면 꼬라지 내리다 하면 이제. 정성 가도 많이 주진 않아요. 뭐라, 이게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왔네요. 이 돼지 껍데기 이거 맛있겠다. 한 개 먹어도 돼요? 먹어. 다 먹어도 돼. 한 개. 해야 되는데. 저는 뭐 밖으로 해. 맛있다. 나는 오늘 왜 왔나 하면 여기 우리 구독자들이 통리장이 혹시 안 서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래. 아, 잘했어. 서.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정상화 됐으니까 네, 놀러 오세요. 네. 이러니까. 놀러 오세요. 네, 놀러 오세요. 네. 이러잖아요. 네. 가만있어 봐, 여기가. 우리 유명한 장터 국밥입니다. 태백 통리장의 유명한 장터 국밥. 왜? 왜? 내가 왜?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우리 신랑도 아줌마도 세 번? 안 되네요. 바로 있어.
통리장이 지금도 잘 열리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그런데 이제 놀러 오라고. 아. 어. 여러분, 강원도 태백 통리시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품질 좋은 물건도 많고. 아, 이거 사갔는데 아주 대만족이야.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 동네 그 사장님 전에 왜 이렇게 이리 뭐 자르는 거 왜 그때 가져오셨잖아요. 그거 사간 사람도 잘 쓰고 있어요. 아이고, 이게 웃긴다, 이거. 이거. 양반이 안 왔네. 예, 아이고, 사장님도 오셨네. 10만 원이요? 10만 원 사요? 그거 큰 가게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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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